아이씨, 가로질러 간다는 길 왜 오르막이야. 아이고, 이씨, 죽겠다.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지성인 여기 증훈이에요. 제가 되게 오랜만에 GTA 서재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려고, 보통은 제가 GTA 서재를 집에서 컨텐츠를 다루는데, 사실 제가 오늘 이 GTA 서재에서 다룰 책이 아직 서점에 없어요. 아직 서점에 없어서, 하필이면 이제 오늘 출판 기념 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, 이게 저자가 아는 동생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 제가 내 돈 주고 책 사러 가요. 내 돈 주고 책 사서 내가 리뷰하는, 아마 오늘은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어쨌든 행사장은 거의 다 왔는데, 지금 내가 좀 일찍 도착했거든요.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,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요, 제가 최근 일주일 동안 시차가 바뀌어 있어가지고 좀 돌려요. 오늘 아침에도 UNG 선발 경기 중계하고 와가지고 약간 지금 졸려. 졸린데 과연 오늘 행사를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가 일단 문제인 것 같고요. 일단은 지금 네, 저 앞에 있는 건물을 네, 네, 도착했어요. 행사장 도착해가지고 그냥 뭐 시간 남아 도는데 그냥 천천히 올라와서 에어컨이나 쓰고 있는 게 낫겠죠? 어차피 그 뭐냐 발열 체크하고 출석 체크하고 해야 되니까 그냥 들어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아까 얘기했던 제가 아는 동생이라고 그랬죠? 네, 이 친구예요. 이번에 책 냈어. 그래서 오늘 나온 데가지고 뭐 오랜만에 얼굴 볼 겸 그래서 오늘 왔어요. 공동의 저자 이소영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책을 이제 한번 쭉 읽어봤어요. 그때 이제 그 출판 기념회 갔다 온 다음에 제가 한동안 시간이 없다가 한번 이제 제가 시간을 쭉 내가지고 한번 샥 읽어봤거든요. 금방 읽혀요. 책 읽는 거 자체는 금방 읽혀서 뭐 글 자체가 뭐 여기 뭐 문장 자체가 뭐 어렵게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떻게 활동을 하면서 이제 영화와 관련된 활동을 했다.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끼리 만나는 모임 운영을 해요, 이 친구가. 그래서 그 사실 그런 모임에서 외국인 친구들 되게 다양하게 만났고, 이제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 다음 달에 결혼하는 남편도 외국인이에요. 그래서 그 이 책에 나온 그 영어 표현들에 대한 감수를 남편이 해줬대요. 이 친구의 남편이 해줬고, 그래서 남편이 이 책에 참여를 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, 외국인 인맥을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하겠죠. 물론 이제 그런 그냥 기본적으로 좀 친구 사귄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겠지만, 거기서 뭐 잘 되면 그런 거고, 물론 처음부터 아예 노리고 하면 안 되긴 하겠지만요. 어쨌든 되게 그 이날 출판 기념회 하는 날도 되게 외국인 친구들이 몇 명 왔어요. 외국인 친구들이 몇 명 와가지고 이제 뭐 이제 그날 뒤풀이도 하면서 뭐 같이 저도 좀 어떻게 좀 껴보려고 하는데 진짜 쉬운 표현 이외에는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왕초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뭐 버스 타러 간다, 뭐 몇 번 버스 타러 간다, 뭐 이런 정도 표현을 할 줄 알거든요. 뭐 즉석 표현. 그리고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영어 표현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, 제가 자막에다 영어 자막도 달잖아요.
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래도 어떻게 좀 껴보려고 했는데 조금 어려운 주제로 나가면 이제 아니면 말이 좀 빨라지거나 하면 조금 따라가기 힘든 점은 있어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옆에서 동시통역을 해줬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커리어 활동을 갖다가 이제 책을 냈고 사실 조금 지금 시점에선 좀 안타깝죠.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 나가긴 힘들고 이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친구들하고 활동 위주인데 요즘 또 모임 많이는 못하잖아요. 어쨌든 그래도 좀 그런 교류의 장이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조금 약간 경제적인 여유 아니면 제 라이프의 여유 좀 여유가 좀 있으면 아마 저도 제 유튜브 컨텐츠를 위해서 아마 그 친구들하고 또 뭔가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. 아무래도 좀 국제 컬처 해 국제 문화 컨텐츠 뭐 이런 거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. 뭐 그거는 근데 먼 훗날의 일이고 어쨌든 그래서 그날 이제 친필 사인도 받았어요. 네, 영어 이름이 헤일리고 이제 남편 성이 비셋이니까 이제 한국 이름이 이제 소연이고 이제 저자 소연이고 그 다음에 영어 이름이 헤일리 비셋. 남편 성 따가지고 비셋이죠.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보통은 딴 데 가면 제가 지식탱이나 김승훈 이렇게 써달라고 하는데 그냥 좀 사람들도 몇 명 있고 대기하고 그래서 그냥 승훈 오빠라고 썼네요. 네, 어쨌든 그래서 여기 책 보면 여기 보면 뭐 좀 팁들 뭐 한국적인 것을 선물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뭐 리스트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여기 이렇게 보면 좀 뭐 실습 문장들도 있어요. 실습 문장들도 있고 이거를 이제 이 소연이하고 남편이 계속 이제 책을 작업을 했었어요. 그래서 이제 9월에 결혼해서 사실 저도 이제 초대를 받았는데 그때 아마 50명밖에 못 간다면 그 50명 안에 들 수 있기를 바라야 되겠고 만약에 50명이 넘어가게 되면 네 지금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가 빨리 해제되기를 바라야 되겠네요. 참 그래서 저는 빨리 그 강화된 거리두기가 빨리 해제되기를 바라면서 사실 지금 셀프 격리 기간 동안에 이거를 지금 별도로 장면을 촬영을 했어요. 네, 그래서 책 출간 축하하고 뭐 결혼도 축하하고 네 그래서 이번 지태 서재는 제가 이 책을 출간일에 제 돈으로 직접 사서 네 읽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이 컨텐츠를 소개를 하게 된 거예요. 네,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저는 다른 책에서 또 그리고 다른 컨텐츠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.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저는 다른 컨텐츠에서 만날게요. 안녕. 와, 이렇게 또 사인을 받아보네. 이런 사인 만들어 봐야 되는데 만들 일이 아직 없다. 소영이도 썼고 수연이도 썼고 써야 되는데 책. 와, 오케이 고마워.